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오늘 1, 2회차 풀어보신 문제들 가지고 풀이좀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더 쉽게 나오니까 알려보십시오. 요 정도 문제에서 한 40점대가 나오시면 실제 점에서 한 65점쯤 나온 딱 점수가 맞습니다. 요 정도 40점대. 예. 진짜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한 지문이다. 한 문제 한 문제. 예. 그래서 막 짬뽕이 한 문제니까 이렇게 아주 종합적인 문제가 안 나오니까 알려보십시오. 예. 한 질문 하나가 한 개 문제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 2차 다 해야 되니까 다 볼 수는 없고요. 기입 시간을 안 봅니다. 그 주관 시간 안 보고 우리 저 객관식 부분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사항도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 시간 안 봐야 됩니다. 그래서 1, 2차 다 보려면 시간이 그렇죠. 자, 1번 문제입니다. 1회차 1번 문제. 주택법이죠. 설명 첫번에 용어적인 게 항상 나옵니다. 1번이죠. 1번 질문에 X 적이죠. 주택이 주택. 주택에는 당연히 그죠. 주택의 건축물뿐 아니고 이제 부대지죠. 부대지선. 부속토지도 주택에 같이 예, 포함된다. 포함되죠. 포함되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 문장은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부속토지도 이제 제외한다. 아니고 예,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함된다. 간단한 사항이죠. 그래서 1번 질문은 아십니다. 2번이 보시면 되겠었죠. 우리가 다 세대죠. 다 세대. 다 세대주택. 공동체고요. 그 다음에 저기 1도 이제 공동에 포함돼, 공동에 포함되는데 차이점이 있죠. 둘 다 4계층까지 이하로 선다는 맞습니다. 맞는데 요 차이점이요. 요까지 합한 바닥면적 합계 요것이 60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세대고 초과할 때가 10대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4계층 이하는 똑같은데 바닥면적 합계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세대 초과할 때입니다. 이건 다 아십니다. 혹시나 단두개 다우죠. 다우 단두개 다우 보시면 요것은 이제 3계층까지 이하로 쓸 수 있다 라면서 청소에 차이 납니다. 차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그래도 바닥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계층 딱 나왔다면 이쪽에도 딱 포함시키고 3계층까지 나갈 때는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3계층일 때는 다하고는 3계층이고 합계 면적이 6개층 이하다. 이건 초과할 때 열림 이하할 때 다시 이제 4계층 이 차이가 또 납니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질문 간단하게 답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세대 구분형 세대를 나눠준다. 세대 구분형이 딱 뜨면요. 구분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공간을 구분해 가지고 뭐 부엌 또 욕실을 넣어줍니다. 넣어주지만 절대 구분해서 생활입니다. 구분해서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절대 구분 소유 구분 등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구분 소유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다. X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또 X인 것이죠. 자, 또 4번입니다. 구분이죠. 구분 생활을 한다 해도 전체를 합쳐가지고 한 개 세대 이렇게 산정해서 주택 건설 기준을 다 적용한다. 이제 아십시오. 구분해서 생활해도 합산해서 전체를 한 개 세대 이렇게 인지해서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한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보고요. 자, 5번 질문입니다. 국민주택이 이번 시험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다가죠. 모든 사업자입니다. 어떤 사업자이든 그건 묻지 않고요. 묻지 않습니다. 삼성, 대우가 됐든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요. 기금을 빌려오거나 재정이 투입돼서 건설이 딱 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국민주택 규모인 것을 말한다랍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자 해가지고 국지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는요 자금을 묻지 않고 지어지면 다 요 규모이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죠.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면서 저기 어딥니까 도시도 아니면서 업단위 면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농촌에서는 100이죠. 100.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자 어떤 사업자 삼성 대우도 묻지 않고 기금 특정 투입되었다 이런 규모이면 다 이게 포함되어지고요. 공공사업자 국지토지는요 자금을 묻지 않고 이제 요 규모로 시험한 다 국민주택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아니면 다 일체 다 민영주택이 된다 이렇게 또 합니다. 차이점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등록사업자란 민간사업자가 보니까 수준은 85 이하로 지었다 할 때는요 국민주택 규모 일체는 몰라도 국민주택은 절대 아니죠. 항상 기금 재정이 민간사업자 투입되어야 요 규모 갖출 때 국민주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시죠? 어떤 말인지 아시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이제 맞는 말이죠. 이제 기금으로 건설되어지면 사업자를 묻지 않고 시골 농촌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다 국민주택이 포함된다 해서 5번 질문 맞습니다. 이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올 건데요. 이 문제 시험에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2번 보세요. 2번 문제 사업자 편이 쭉 나오네. 사업자 편이 나옵니다. 예, 뭐 좀 있죠? 자, 일단은 보시면요. X죠. 연간 주택을 20호 이상 지을 목적일자.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연간 30개 이상 집을 지을 목적이고 또 대지 조성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을 하고자 할 때는요. 어딥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할 때 기준 요 이상 할 사업자들은 이제 국장한테 등록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제 시도한테 한다. 아니죠.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자, 공사업자 공공사업자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요. 등록 같은 거 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죠? 공공사업자는요.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바로 하면 된다 해서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점은 한다. 하지 않습니다. 하잖아요. 자, 3번 상황이죠. 3번 상황입니다. 3번 상황이죠. 보시면 자,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분들 단독으로 등록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조합도 설립하면요.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단독을 할 때는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자 회사는요. 단독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요 단독 가니만 있죠. 또 이 등록되어져 있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도 시행을 할 수 있다. 공동으로 하면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죠. 아픕니다. 자, 조합 같은 경우도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다. 뿐 아니고 추합은요 지방자치단체 토종사 지방공사와도 공동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넣습니다. 그런데요 고용자는 단독 사업을 못합니다. 못하고 등록되어진 사업자와만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죠. 공동으로 하면 따로 등록 안 해도 공동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상 공동을 할 때는 추하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할 때는 것이지 같이 하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3번 점 X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없어요. 등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보시면 미성년, 피한정, 파산소가자 등록할 수 없다 하고요. 말소가 되었다. 말소되어진 사업자 이전까지 사업을 못한다 합니다. 또 주택법이라든지 기타 어떤 부동산 단속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벌금 근거 이상의 형사 수거받고 집행 종료 면제 이전까지 안 되신 분들 또 유예기간 중자들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말소 있는 안에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해서 보시면 4번 질문은 맞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 사업자들은 많이 등록했어요. 등록했죠. 하고 나서 이유도 매년 단위로 월 단위로 계속 그 상황을 또 보고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냐 보니까요. 연 단위로 2형 두 개를 보고하죠. 월 단위로 비협을 보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니까요. 영업에 관한 계획과 실적과 인력 보유량은 연 단위 보고상이고 분양에 관한 계획과 실적은 월 단위의 보고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요. 자, 매년 뭡니까? 연은 영업과 영업 실적이지 분양 실적은 월 단위 보고상이죠. 그래서 5번 질문이 X죠. 연 단위 2형 2개 영업 계획과 영업 실적을 인력 보유량이 다 2형이죠. 월은 비업 분양 계획과 분양 실적은 월 단위 보고한다 해서 그 이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3번입니다. 3번 조합 설명이죠. 틀리면서 무엇이냐? 이게 조합 설명입니다. 3번. 자, 주택조합 편 또 참 중요한 사항이고 한 번에 꼭 시험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보시면 뭐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입장조합 둘 다 요건을 갖춰서 설립인가를 받는다 합니다. 신고한 설립인가 받습니다. 인가를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직장조합도 인가받는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직장조합 가운데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되어져 있는 대여지금대 우선 공급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요 빨리 설립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죠. 신고합니다. 신고한 자분 나중에 변경할 때도 해산할 때도 똑같이 해산 변경 신고하면 된다 합니다. 신고도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반 질문 보시면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쪽입니다. 이입니다. 그 외죠. 그 외에 요 두 조합 같은 요 집을 건설할 것이니까 건설할 땅 대지 요 대지를 80% 이상 확보를 딱 한 상태에서 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에서 50% 이상은 조합원으로
모집을 할 것이고, 할 것이고요. 모집한 요 주합원이 최소한 20명 이상 모집되었을 때 인가를 내어준다. 안 합니까? 인가일꾼이죠. 해서 보시면 그 밑에 2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자, 3번은요. 리모델링 주합원의 어떤 구성은요. 어떤 주합원의 명수, 이런 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 요 대지 확보,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좋습니다. 리모델링이죠. 100% 다 동의할 때는 이제 누굽니까? 입주자 대표회가 사반다. 일부자가 반대하니까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겠죠. 반대 비율 동의 서면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할 때는 3분의 2 각동원 과반수, 일부 동원할 때 그 동의 3분의 2 동의 비율 첨부해서 허가 신청, 인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렇죠? 대수선 할 때는 10년 경과, 정축원 15년 경과 되면서 같이 첨부해가지고 요거 두 개 첨부해가지고 인가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조합원의 명수 리모델링은 제한이 없고 항상 이전 양도도 항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보시면 자 문장 2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이 X인 것이죠. 자 4번입니다. 4번 요거죠. 4번은 뭐냐? 4번은 요거죠. 보시면 이겁니다. 4번도 보시면 이제 맞는 말이죠. 4번입니다. 주화분이죠. 주화분. 주화분의 권입니다. 주화분의 권. 딱 보니까요. 조금 보니까요. 이렇게 하죠. 요쪽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 같은 도, 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서 주택이 없거나 또는 85 이하까지 한 채를 소유한데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요 지적은 있죠. 같은 도시, 같은 특강시군 같은 도시 안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분 가운데에서 85 이하 한 채를 가지거나도 집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같은 어떤 위치입니다. 근데 요쪽이요. 신고 대상 국민주택조합원 이때는요. 무주택자들만 참여를 한다. 집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죠? 이죠?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입니다. 요 주합이요. 등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공동 사업을 할 때는요. 요 사업자들은요. 주합한테 시공자 책임도 있고요. 입주 지연 배상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시공자 책임뿐 아니고 입주 지연 배상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은요. 맞는 말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또 4번을 가보십니다. 사학생이죠. 주택건설 사기성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상이지만 아주 쉬운 상입니다. 간단하게 다 기하십시오. 뭐 골고차비 보지 마십시오. 간단히 시험에 나오는 상이죠. 이렇게 하죠.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죠. 착수는 5년 안에 착수를 다 해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용 검사를 받고 입주한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자, 사기성이 대상 주택이 몇 개부터냐 합니다. 원칙은 30개 이상부터다 이렇게 말하죠. 말합니다. 그런데 완화해 주어서 50% 이상인 경우도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한옥단지가 나올 때 50% 이상입니다. 50% 이상.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저기 개별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나올 때 50%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것이 저기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할 때 시행 방식이 스스로 계량 방식일 때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수용 방식 환진하면 안 됩니다. 이 개선 사업을 시행 방식이 스스로 계량 방식일 때 그렇다. 스스로 개발 방식. 그 다음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에서 단지 형태 다 세대 연립이 나오는데 이것들의 85 이하이겠지만 하한선은 뭐냐 이제 30제곱미터 이상 세대 면적이 나오면서 단지 진입도로 넓이가 6m 폭 이상일 때 50% 이상 이렇게 말하죠. 또 나왔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개별 필지 구분하지 않고 나올 때는 30% 이상이 아니고 50% 이상이죠. 1번 질문 X죠. 다음에 2번에 한옥도 50% 이상이죠.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3번 맞죠. 3번 맞습니다. 3번 맞아요. 이죠. 3번 보시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 같은 경우에 이것이 도시형 단지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이지만 30제곱미터 이상이죠. 요 이상이 딱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59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되겠죠. 여기서 포함되면서 진도 폭이 1만씩 나왔다 할 때는 30호가 아니고 50호 이상일 때 사격성이 맞습니다. 그러면요. 요것이 아니면 지금니까 건축의 허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사업 아니면 어쨌든 건축. 그러니까 딱 보세요. 보시면 지금 딱 보니까 이것이 이때 뭐십니까? 저 뭐십니까? 3번 맞죠? 단지형 다세대가 30제곱미터 이상, 59구다 할 때는요, 50세대 이상일 때 사격성이 맞죠? 30개이면 그냥 건축가 신청한다 해서 맞는 말이죠. 맞죠?
그죠? 예. 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요, 어쩌니까 50% 이상일 때 사업승에 맞습니다. 50%가 안 된다. 30개다. 그러면 건축업 받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맞죠? 사업적 승인 받지 않는 요 규모 미만이 되어지면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맞죠? 맞죠? 예? 저 요기에 걸리면 50개부터 사업하니까 30개 치면 그냥 건축한다, 그죠? 건축한다. 그래서 3번째 맞는 말이죠. 건축합니다. 건축가. 맞는 말입니다. 아잉? 보시고요. 아잉? 다음에 4번이죠. 대지. 대지 조성요. 대지 조성은 한 번에 뭡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사업이죠. 그래서 10만이 아니죠. 그래서 4번에 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 주관경 캐슨 사업을 할 때는요. 그 시행 방식이 스스로 시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타 수용, 환지, 관리처분 이런 식의 방식은요. 3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행 방식에 한해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우리 사업주체. 요 사업주체, 사업자, 사업주체가 이제 갑입니다. 갑이고, 승인과 좀 어리입니다. 어리입니다. 어리야. 보십니다. 그래서 어리죠. 승인하죠. 승인하면요. 그 사실을 승인과 발표 고시를 해줍니다. 해줘. 1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이죠. 자, 원래 승인 받으면 5년 내에 착수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착수하는 원칙인데, 그런데 이 경우에 분할해서 공구를 분할해서 승인하는 사업장은요. 1공구, 최초 공구는 역시 5년 내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2, 3, 4 공구는요. 최초 공구의 착공, 신고를 한 날부터 전부 다 2년 내에 다 몽땅 착수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번 질문 분할 승인,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은요.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요. 착공 신고부터 2년 내에 착수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긴 딱 되어지면요. 1년, 요 사유 종료한 날부터 1년까지 착수 기간 연장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3번 여기서죠. 소송이다. 그럼 소송이 끝났다. 그죠? 이 소송이 끝난 날부터 보시면 분쟁 개시가 아니죠. 소송이 종료돼야 끝나죠. 개시가 아니죠. 그래서 1년이 아니죠. 종료되어진 날부터 1년이 돼서 3번 질문 X입니다. 이거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도 있습니다. 요 지연해지에요. 지연. 뭐죠? 5년입니다. 보세요. 근데 5년 돼도 착수합니다. 착수를 안 한다. 다음에 했던 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요겁니다. 2, 3, 4 공구, 요거, 2년짜리, 요건 착수하지 않는다 해도 취소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아시죠? 또 있습니다. 요 기억 말고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파산되어도 물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양 보증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보시면 이제 이거죠. 파산이다. 근데 분양보증 없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분양보증 없으면 파산 취소할 수가 있지만 보증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5번 보시면 자 10막 2, 3, 4 요거 두세 번째 네 번째 요 2년짜리 요건 착수하는 취소하지 못한다. 해서 이제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해서 딱 보시고요. 자, 다음 6번 갑니다. 이건 얘기죠. 6번 보면서 얘기네요. 보실까요? 입주자분들 투기를 참아낸다. 투기, 요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걸 선정, 당첨 되기 전부터 참 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라고 하는 책임이 딱 붙죠.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선적인 지위, 요 지위들. 이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니까. 요 지위가 무엇이냐 보니까 주택 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정서, 그 다음에 무가나 철거민 등의 어떤 증명서 등이 포함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주 대책자 어떤 지위가 이렇게 포함이 딱 되어진답니다. 이전, 뭐 양도, 무슨 정여, 알선 다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요, 저당권 설정한다, 돈을 빌린다, 요것 담보고 설정, 요것은 하게 해줍니다. 또 상속 받는 경우도 허용된다. 요거 두 가지는 된다. 이 두 가지 외에 기타 유한의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요 지위 무효 처리하고 이전되어서 맺은 그 계약을 또 취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주했다 퇴거 명령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사업자가 집을 뺏어가기도 한다 하면서 10년까지 범위에서 새 아파트의 재당첨을 또 제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3반 처벌 또 한다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일반 딱 누구든지 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 지위에 보시면
입주자 저축 정서가 포함이 된다. 맞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 속에 보시면 매매 전혀 안 됩니다. 상속과 저당 이것은 된다. 상속도 됩니다. 재배한다고 상속도 되죠. 그래서 거기서 X인 것입니다. 상속은 됩니다. 상속과 저당권 설정 이 두 가지는 된다. 이거 외에 무슨 매매 양도 알 수 뭐 저 몽땅 뭐 광고 다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X네요. 자, 취득해버린다. 또 뺏어간다. 지 무효시킨다. 등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큰 문제 없이 이거 나올 수 있는 상입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7번 문제는 또 그죠. 리모델링 할 때 각종 어떤 절차가 나오죠. 절차 나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시행하는 절차가 딱 나옵니다. 나오죠. 자, 보십니다. 수지. 정축이나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입니다. 할 자도 조합이죠. 조합.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든 하고자 할 때 시군 구청한테 안전 진단을 요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구는 예, 어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의뢰입니다. 의뢰하면 건설 기술 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안전자 전문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할자들이 추천한 건축구조 기술사와 같이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진단 결과 건물이 위험하다 해서 재건축하자라는 결정이 나거나 또는 요즘이니까 저기 소규모 재건축 등이 딱 결정되었다 하면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요. 요거는 비용이죠. 비용. 요 비용에 대해서는요. 할 자들한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딱 나와야 됩니다. 따라 또 있죠. 다음입니다. 수직으로 정축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해준 시군구청장은 한 번 더 진단을 해. 한 번 더 어려하게 되어 있더랍니다. 되겠어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자들이 건축일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설계 도서의 변경 등이 있으면 이때 안전성 검토를 또 신고가 어려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어려. 이때 보시면 이때는 뭐 안전 빠지고요. 건설 기술 연구가 실시 공하면 어려합니다. 어려. 요 검토한 비용, 요 비용 또시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요 상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해서입니다. 보시면 진단을 한게한 그는 그니까 시군 구축이 아니죠. 리모델링 할자들이 추천한 기술과 같이 시한다 하죠. 1번 질문 X죠. 지금 아니고 리모델링 할자들이 추천한 기술과 같이 진단을 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1번 X입니다. X.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시군구청은요. 수직 정축 리모델링 허가해준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2차적 안전진단이지 안전성 검토가 아니죠. 그래서 또 2번이 X인 것이죠. X입니다. 3번입니다. 자, 검토 받은 다음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할 겁니다.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건 맞아요. 맞습니다. 4번입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비용과 검토비용은 전부 다 할자들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지 하야 된다. 아무 상이 아니죠. 그래서 4번 질문 딱 쓰네요. 보시고요. 5번입니다. 5번. 자, 재건축 등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정축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할 수가 없다. 정축만부터지 대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축 구분해야 됩니다. 해서 5번 질문에 X다. 정축하는 리모델링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도 X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충검이죠. 장충검. 이제 관리법이 나왔다. 좀 쉽죠. 좀 시험부터 나왔습니다. 장충검. 그래서 장기 수선 충당금 이것도 첫 번째죠. 우리 관리주체가 요 징수하죠. 징수하는데 이건 소유자한테 징수를 한다 합니다. 미분됐다. 사업자가 요것을 납부한다. 이게 또 나와야 되겠죠. 시기입니다. 시기 보시면 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요 달부터 매달 징수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요율. 요율은 그들 관리 규약에서 정한다. 요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네 번째 승입되는 그 금액하고요. 또 사용 범위죠.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요 장기 수선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딱 나와 줘서 요는 규요, 즉 사는 계다 이렇게 또 우리가 불렀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사용. 또 이게 사용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여기 계획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요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를 해주면 없던 항목이지만 하자시설 분양 조정 신청한 비용들 또 하자 진단 비용과 감정 비용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것도 다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 사용계획서를 요 사용계획서를 걸치가 작성을 딱 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입대 어결을 받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 절차도 딱 나오는 것이죠. 요 상이죠. 간단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번 지문이죠. 이제 보시면 미부장 되어지면 사업자한테 징수한다. 간단하게 1번 X네요. X입니다. 이번 보십니다. 요율은 규약. 요규죠. 계획이 아닙니다. 이번 X죠. 사용 검사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이 달이 빠져 있어.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1년 날, 달입니다. 빠지면 안 되었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또 4번 보십니다. 자, 그 사용할 때 계획이 다른데, 사용 계획서, 사용할 때 계획이 다른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계획이 없는 항목이다 할 때요, 대표의 구성은 아니죠. 예? 입주자의 가반수가 서면 동의하면 없던 항목으로 쓸 수 있다 안 했습니까? 입주자지 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5번만 맞죠. 사용 절차, 사용 계획서를 입대기부터 사용한다. 이것만 딱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9번 갑니다. 9번 예치금 두 번 나오죠. 자, 관리비 예치금을 말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이건 사업주체가 받는 것이죠. 사업자가 이제 입주 예정자, 입주는 아직 아니지만 공용분에 발생한 관리비를 받은 것이죠. 자, 이건 관리 계약을 맺고 나서 이 관리에 근거해서 이미 입주 안 했지만 공용에 드는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리비, 발생한 관리비를 받는 것이 이렇게 보면 돼요. 관리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관리 주체가 또 보시면 소유자한테 징수를 할 수 있다. 이건요, 관리비가 아니고 관리비의 일종의 보증금 형태로서 이것을 또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보증금 형태, 지금 요것은 소유자분들이 소유권 상실, 집을 팔았다. 그러면 정산하고 나서 다 반환을 해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딱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해 같지만 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의 책임이고 권체가 받는 관리비 보증금의 책임이다. 두 가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알죠? 이건 이미 입주 아니지만 공용에 계속 전기 돌립니다. 비용을 받는 것이고 이쪽은요 보증금 행태로 받는다. 나중에 정산 반환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예. 예, 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요 1번 질문 맞죠? 자, 우리 사업 주체는 가만히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쭉 해준다. 관리가 맺고 관리비 지금 징수할 수 있다. 1번 질문 맞는 말이죠. 관리가 맺고 관리비 지금 징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자, 우리 사업자가 이제 이 회장으로부터 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죠. 관리업체가 딱 구성이 딱 되어지면 1개월 내에 업무를 다 인계해주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자, 또 관리처가 변경된다. 그럼 기존 관리 종료까지 규율을 구성해서 변경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4번입니다. 그런데요, 기존 관리 종료까지 인수기가 안 되고 있다. 그럼 한 달까지 보내서 추가로 계속 인수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되는데,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 5번이죠. 해당 공동주택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5번이면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십니다. 자, 다음에 10번 가봅니다. 하자 보수 책임이죠.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담보 책임기한 10년, 5년, 3년 이내죠. 바로 구조부죠. 구조부 10년까지. 1번 맞죠. 맞습니다. 지방공사 10년.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보시면요. 자, 중단 사업 발생이 되면 타자 담보 책임뿐 아니고 손배 책임도 있더라죠. 2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아요. 잉? 자, 보시고요. 3번입니다. 보수 청구를 받으면 15일 안에 인정할 때 보수해 줍니다. 또 보수 통해 주죠. 원칙이죠. 제가 사장님 인정하면 15일 안에 보수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3번이 맞죠. 잉? 자, 4번입니다. 사업자가 하자 보수 예측금을 보수금을 예치하는데 우리 공공사업자는 예치할 필요가 없다라죠. 예치한다. X 할 필요가 없네요. 4번이 X입니다. 보시고요. 자, 보증금을 사용하면 그 사실 30일 안에 사업자한테 명세 통고입니다. 뿐 아니고 업무 대상 단지이면 30일 내 신고에 또 신고나죠. 그래서 5번 질문 맞다 이렇게 또 보십시오. 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11번을 또 가보면 건축법이 또 나왔습니다. 건축법 나왔네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우리 요거죠. 용도변경. 용도 변경이다. 용도 변경 딱 되면 이게 딱 뜨면 이제 뭡니까? 실군 이게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자, 산업 등 산, 전기 통신 전, 문화 집회 문, 그다음에 영업, 그다음에 교육 복지, 주거 업무, 아니요. 근린 생활 시설, 주거 업무, 기타 그밖에 딱 나와야 됩니다. 기타 소개 보시면 동식물 관련 제일 밑에 있다 하죠. 그래서 자, 산 전문용 교구조입니다. 올라가면요. 허가를 받고 밑으로 빠지면 신고를 한다. 합니다. 같은 실군 내에서 옆으로 움직인다 할 때 대장 변경 신청한다. 이게 또 딱 가야 됩니다. 자, 또 허가상인데 그 면적이 500 이상일 될 때는요. 설계 필요하다. 이게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또 허가나 신고 상하 변경상인데 그 면적이 100 이상이 되어질 때는요. 사용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요. 1종, 2종 건생 또 같은 실군의 용도가 틀립니다. 틀려. 이렇게 딱 바뀐다. 합니다. 이렇게 바뀔 때는 원체 많이 바뀌니까 요 경우는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외해 주죠. 해줍니다. 요 상황 다시 봐야 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는 항상 제일 위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밑으로 항상 이건 항상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니까 항상 밑으로만 빠집니다. 다 신고하는 게 그렇죠. 뭐 공장 가든 어디든 다 신고입니다. 신고 일체 다 신고입니다. 허가상이 아닙니다. 축사가 또 제일 밑이죠. 동식물 관련 제일 밑에서 요 동식물에서 항상 뭐가 올라갑니다. 올라. 이제 전부 다 일체 다 허가받는 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좀 말해서죠. 축사 자동차가 제일 위고요. 축사 등이 제일 밑에 있어. 제일 위에서 밑으로 신고. 제일 밑에서 위로 허가받는다. 이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간단하게 허가받는 상이겠죠. 자, 이런 표현 여객터미널이죠. 여객터미널은 뭡니까? 이것은요, 운수시설입니다. 운수고요.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이것은 보시면 창고가 된다 합니다. 근데요, 전부 다 이 공장, 창고, 운수 같은 라인이 있습니다. 옆으로 가죠. 대장병 신청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4번이면 이제 대장병 신청을 합니다. 해요. 자, 그래서 이제 X고요. 그 다음에 숙박 업무. 숙박이 판숙 운다. 숙박이 여기 있습니다. 업무는 밑으로 빠지겠죠. 밑으로 빠집니다. 단독 공동 업무 시설 빠지니까 신고상이죠. 허가상이 아니겠죠. 다음에 종교도 한참이죠. 문의 종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쭉 빠집니다. 당연히 신고하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만 허가. 올라가서 2분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건물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다중 이용 건물을 반드시 아시겠습니다. 자, 다중 이용 건축물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첫 번째, 16층 이상이면 다 일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건물 전체 중에서 특정 쓰임새만 가지고 쓴다 해서 바닥면적 합계 5층 이상 쓰고 있는데, 요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 딱 보니까, 문화 집회 시설, 극장, 종교 시설, 교회 판매 시설, 백화점, 운수 시설, 터미널, 숙박 시설, 호텔이면서요. 종합병으로 딱 쓰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다중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바닥에 5천 대부터 미만 되면서 1000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부를 때 준다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렀고요. 여기는 또 무엇을 또 추가합니다. 추가해요. 뭐냐 하니까 육체노동 하니까 위관장애 권리를 추가하죠. 그래서 육, 교육, 노유자,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장애시설 이게 천 이상이면 상한선을 묻지 않고 다 준다했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1번이죠. 여객터미널로 서는 바닥이 4층이다 또 5층이다 할 때 절대 뭡니까? 5층 대목도 아니고 16도 아니니까 이건 다중은 절대 아니죠. 다만 여기에 안 걸리고 여기에 딱 요 선이 다니면 준 다중에는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기 터미널 여기 운수에 딱 포함되니까 여기에 딱 그랬으니까 준 다중이 된다 해서 1번 질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2번 보시면 아파트는요 16층 이상이면 모든 건물들 전부 다 다중 이용에 전부 다 포함됩니다. 아파트도 다중에 포함되겠죠. 16층이면 전부 다 다중에 모든 건물들 전부 다 16층이면 다 다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중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X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죠. 3번. 우리가 특수구조 하면요. 이렇게 하죠. 기둥 사이가 20m 폭 이상이 될 때, 또 돌출물 튀어나온 것이 3m 이상일 때라고 했습니다. 10m이면요. 특수구조 아닙니다. 아니에요. SX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고층 건물, 고층 건물 하면 30층 이상이면 다 고층에 포함됩니다. 28층이나 30층이 안 되어도 120m 이상이면 다 고층에 다 포함이 되죠. 초고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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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50층 이상이면 다 초고층에 포함됩니다. 50이 안 되어도 200m 이상이면 다 초고층에 다 포함.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각기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니까요. 층수가 31층이면 무조건 고층에 해당합니다. 뒤에 메타를 볼 필요 없죠. 한 둘 중에 한 개만 걸리면 고층 초고층이 된다니까 30층 이상이니까 고층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4번 지문 고층 맞습니다. 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지하층. 지하층 하면요. 지하층이 땅 속에 있는 것인데, 어쩌다죠. 1층, 어쩌다. 1대 보시면 이렇게 하죠. 요 반지하 같은 경우에 해당 바닥에서 지표까지 평균한 이 높이하고요. 해당 층 높이를 비교했을 때, 2분의 1 이상, 그죠? 2분의 1 이상이 땅 속에 있으면 지하층 딱 절반만 밑에서 지하층 맞죠. 그러니까 4m이면요. 해당 지표까지 평균 높이 2m이면 무조건 지하층이죠. 지하층이죠. 딱 2분의 1 이상에 2m, 4m, 2m 포함되니까 2분의 1이니까 지하층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지하층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13번은 이제 건축의 협정. 1항에 나오는 협정입니다. 이거 나오죠. 자, 어떠한 지역, 어떠한 지역, 어떠한 지역, 어떠한 지역입니다. 어떠한 지역, 어떠한 지역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보시면, 자, 어떤 지역 안에서도 이게 어떤 구역에서 몇 명이 뭉칩니다. 뭉쳐. 그죠? 요 어떤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뭉치자. 우리가 건축 등, 건축 등을 위해서 약속을 한다. 합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건축 등에서 약속한다. 약속, 이것이 뭐냐? 아니면 건축협정이죠? 건축협정. 합정을 딱 맺는다. 합니다. 합정을 딱 맺으면, 맺고 나서 들고 와서 인가입니다. 인가. 인가를 딱 받으면 그렇게 착수할 수 있게 혜택을 딱 주겠다랍니다. 이때 요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어딥니까? 지, 주, 존, 제,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요, 주거 환경 개선 사구요, 존치 지역과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랍니다. 하고요. 약속할 때는요, 100% 다 전원이 다 동의해야 약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착수하죠. 했으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계속 쓴 유지한 다음에 그 뒤에 마음먹겠다 폐지하자 약속 깨자 폐지하자 합니다. 할 때는 또 폐지 인가를 받는데요. 이때 폐지할 때는 말이냐 협정 체결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폐지를 할 수가 있다 합니까? 또 이렇게 다 뭉쳐오면 전체 한 필지로 인정해서 무엇을 통합하게 해준다 통합하게 해준다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시면 조, 대, 지, 주, 거나 조, 대, 지, 주, 근하, 이것을 한 필지처럼 통합하게 해준다 해서 조경, 접도, 관계, 지하층, 주차장, 건폐율, 하수구를 함께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온 것이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1번, 주간 계획구에서 전원 합의로서 건축협정 받고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위치와 합의 100% 인가하신다는 말씀 나오죠. 또 이분이다. 요 안에 자기 땅이 두 개 있다. 자기 전부 다 자기 땅이다. 지 혼자서 협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이분이 맞습니다. 자 보시고 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협정책을 할 때 보시면요, 전부 맞표로 맞대어 지을 때 무슨 건축허가 신청 등을 공동으로 같이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맞아요. 자 4번 X죠. 협정을 폐지한다 할 때요, 20년가 되어진 다음에 전 가면서 아니고 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딱 필요하다. 이렇게 하죠. 전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되고요. 협정을 딱 맺으면 협정에 맞게만 건축을 딱 해야 됩니다. 해서 이것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14번을 또 가봅니다. 자, 민간임대법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것은 무엇이냐 하고 되어 있죠. 자, 민간 공공지원, 8년짜리, 공공지원 8년짜리 이상, 임대주택 건설 공급 촉진입니다. 촉진 지구라는 장소 중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할 겁니다. 자, 요 장소죠. 장소를 보시면 시, 도, 지사가 지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예제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필요할 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정할 때 보시면 면적이 적어도요, 5,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와야 된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철도 역세권에서는 2,000만 되어도 되겠다. 이렇게 또 조금 완화해 줍니다. 아니죠? 그러면서 요 지역 면적이 이렇게 하죠. 건물 많은 도시 지역 안에서 나올 때에는 최소 조건 5,000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 인근 장소에서 나올 때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와요. 도시와 인근이 같이 포함되었다. 걸쳐 있다 할 때는요. 같이 또 2만 이상만 되면 된다 합니다. 저 시골 농촌에서 나올 때는요. 10만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오면서요. 요 안에도 보시면, 안에, 요 안에 보시면 일반 아파트도 막 나옵니다. 막 쓰겠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요. 주택 가운데에서 공공지원 민간인데 주택 요것이
50%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조건도 딱 붙이고 있죠. 있습니다. 또 있죠. 요, 채우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지구개발계획이죠. 지구개발, 지구개발계획을 수립을 딱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서 다시 성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소를 지금 했는데, 했는데요. 요, 지금 했는데 이때부터 2년이 되어도, 2년 딱 되어도 성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요. 요 지구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또 있죠. 요 지구 안에서, 안에서 보시면, 일단 구구지. 구구지는 어떤 제외하고, 요 안에서 토지 면적의 소유자의 50% 이상 자한테요. 동의, 요 동의를 받은 자, 동의를 받은, 인접사업자는요. 구역 지정을 제한도 할 수가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요 안에서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임대 사업자는 여지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라고요. 더 나가서 요 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까지 소유하고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받아온 임대 사업자는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 아시죠? 요 상이 또 중요한 상이겠죠. 그래서 50%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으면 제안을 소유하면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까지 소유했다. 그렇거든요. 땅을 뺏어갈 수 있다. 요 절차가 또 중요합니다. 해요. 해서 보십니다. 1번 시군구청장은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 X 할 수 없습니다. 해서요. 자, 도시 내에서 최소 면적이 5천 이상이죠. 5천, 1만이 아닙니다. 이번 X죠. 3번 보시면, 이 도시와 경계가 붙어 있다 할 때는 2만 이상이죠. 저 시골 농촌 가야 10만이죠. 붙어 있으면 2만입니다. 2만. 그래서 3번째입니다. 그래서죠. 자, 초기지구 발표가 딱 되어지면요. 여정선요. 이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었다 보고요. 또 지구단위 개구역이 되었다. 이렇게 간주를 한다. 개발하겠으니까. 그러면 지역이니까 도시, 지구단위 개구역이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4번 질문은 맞습니다. 5번 X죠. 지구 지정부터 2년 안에 지구 계획을 수립에 승인시키지 못한다 할 때 해제할 수 있다. 2년입니다. 그래서 1년 아닙니다. 그래서 5번 딱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5번도 참 중요하지만 참 쉽지만 참 중요한 상이죠. 자, 공공임대 딱 되면요. 재정만 투입이 딱 되어지면서 예, 최저소 큐팅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연구적 또는요. 5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임대가 딱 되면요. 재정, 기금이 다 투입될 수 있는데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런 30년 이상 길게 임대를 하는 말합니다. 사연 납니다.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요. 행복주택은 딱 보시면 이것도 재정기금이 다 투입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절만청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것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장인연세 장기 전세주택은요. 재정기금 투입되어서 전세 계약 방식, 월세 없이 전세 계약 방식으로 임대하는데 이것은 20년 이상 임대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 일정 기간 임대한 다음에 분양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기도 하고 전세 얻어서 임대하기도 합니다. 예. 자, 매입 임대의 의미는 뭐냐 할 거니까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수급자의 장기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를 한 것이다. 맞다. 수급자. 그냥 수급자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죠. 전세는 뭐냐 하면요. 전세 방식으로 임차를 해서 전대하는 형태의 임대를 말한다. 임차해서 전대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차이점이 좀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해서 보시면 3번 질문 해서죠. 3번은요. 기존 주택 전세 등에서는요. 재정증 지어봐서 매입이 아니죠. 기존 주택을 임차, 전세 방식으로 임차해서 전대치는 형태죠. 그래서 보시면 매입은 이쪽이죠. 임차해서 전대는 것이 전세 임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임차, 전세 방식으로 임차해서 전전세 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3번 질문의 X가 된다. 딴 간다, 어미상 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16번 문제도 참 중요하죠. 정비인 사업들의 시행 방법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자, 정비 사업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건축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자, 층표입니다. 층표 보시면 이쪽은 보시면 극히 열악
과도 밀집되어진 장소에서 또는 요 단독 주택과 다세대 밀집된 장소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단독과 다세대 밀집된 장소입니다. 장소 이렇게 딱 보시면 열악하고 밀집한다 이렇게 딱 나오면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재건축은 보시면 양호한 곳인데 노후 부장되어진 공동주택이 밀집되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나오면서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단독 다세대 주공 개선사업 열악 밀집 상업적 공동 대원사입니다. 양호 때문에 무조건 재건축을 가십시오. 자, 시행 방법이다.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죠? 요 개선사업은 참 많죠. 스스로 개량을 하는 방식, 수용하는 방식, 환지 처분의 방식, 관리 처분 계획의 방식 참 많습니다. 많아요. 또 혼용 방식도 있다. 아주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죠. 요 사업을 보시면 쭉 업적이 없고요. 환지 방식이 있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다. 이렇게 또 딱 구매합니다. 해요. 하고요. 이쪽이죠. 요 사업은 예, 땅은 다 없어요. 다 없고 이제 관리 처분 계획 방식만 있다. 요 차이점만 딱 있고요. 또 요거죠.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이 내부를 딱 보니까 내용을 딱 보니까 이쪽은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급입니다. 이쪽은요. 상업적이 포함이 되었죠. 상가도 포함되어 그러니까 건축물 건설 공급 이렇게 딱 표현을 딱 합니다. 해요. 이쪽도 앞서 단지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 뿐 아니고 재건축은요. 오피스텔도 여기에 포함을 딱 시킨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죠? 이때 이 오피스텔 포함하려면 해당 그 사업지역이 상업지역과 또 저기 준주거지역에서만 할 때 하는 것이고 전체 건물 연면적 가운데에서 오피스텔은 30% 이하만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하죠. 이것도 틀려 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딱 보시면 지금 다 맞는 말입니다. 4번에서죠. 오피스텔 공급할 때, 보시면 4번이죠. 오피스텔 때는 상업지역에 있는 사업에 한한다. 라고 하죠. 아니죠. 왜 예, 그죠. 보시면. 자, 오피스텔 상업지역, 맞죠. 있었죠. 상업지역에 한다. 아니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빠져서 그것이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하는다. 그러면 상업지역 준주거까지 포함시켜야 돼. 그 말이 하는다. 이 때문에 4번 질문이 X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 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십시오. 잉?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잠시 또 10분 또 우리 쉬었다가 다음 문제 볼게요. 10분 잠시 쉬겠습니다.